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거를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아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지식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대하시지를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꺼져버린 유전자들을 다시 켜주는 그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이 사랑이다. 그냥 눈물의 씨앗 정도로 그렇게 감상적인 어떤 무슨 느낌 이 차원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를 주는 그런 놀라운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자,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마가복음 1장 40절 아주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며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가능하면 뭐예요? 가능하면 제가 많이 듣는 종류의 얘기예요. 박사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제가 상담을 드리자고 해달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이거는 자기 쪽에서는 굉장히 착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만큼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뉴스타트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깨닫고 나의 이 치유를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믿어야만 뉴스타트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랑은 생명력, 즉 생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에 이 뉴스타트에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너무너무 기특해. 너무너무 기특해. 기특하고 고맙고 제가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는데, 피곤하실 텐데. 사실 저는 이 피곤하면 사랑하기 싫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체력을 어떻게, 예, 강력하게 단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 피곤하면, 우리 집 사람이 아무리 이뻐도 내가 피곤하면 짜증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의 건강과 이 내가 사랑을 나누는, 이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상담을 해 주고 싶은 사람인데, 마치 박사님은 피곤하셔서 상담이 하기 싫으시겠지만, 자꾸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웃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낫게 해주고 싶은데, 치유하고 싶은데, 너는 나보고 뭐라고 원하신다면? 이게 열받을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께는. 아시겠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귀한 3대 독자, 뭐 5대 독자라고 합시다. 애를 키우는데, 이제 이 애를 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아주 훌륭한 가정교사를 데려다가, 모든 면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이 가정교사를 통하여 예의도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뭐 이런 수준 높은 모든 것을 특별히 가르치기 위하여 비싼 가정교사비를 대가지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아들을 가르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독감에 걸렸어. 근데 이제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와 보니까 애가 열이 나고 그래.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오늘 하루 종일 그 회사에서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에 좀 데려다. 열받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뭐예요? 없고, 무엇에 더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가를 그 아버지한테 나타내고 싶다 이 말이야. 이거는 이런 운동병 환자는 예수님을 사실상 뭐예요? 모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 아프면 뭐 난리를 치죠. 근데 우리 사람이 저보고, 여보, 나 정말 아파 죽겠어. 당신 성경 공부하느라, 연구하느라고 대단히 바쁘지? 그리고, 강의도 하느라고 피곤하지? 근데 혹시 내가 이런
부탁을 한번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원하신다면 부탁을 꼭 들어줘서 저를 병원으로 뭐요? 내가 도저히 내 혼자는 운전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여보 당신 운전해 가지고 병원에만 좀 데려다 줘.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거 남편을 똥 맨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환자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많은 교회에서 이러고 있어.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여겨? 민망해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좀 어떻게 돼요? 만약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했다면, 아, 나는 어떤 남편이 돼버렸어? 형 마누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전혀 뭐예요? 관심이 없는, 도와줄 생각이 없는 그런 남편은 나를 만들고 있어. 그렇죠? 네. 여러분, 실제로 그 5대 독자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아파 죽겠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또 아주 착하게 선생님께 배운 대로 하는 거하고 어느 애가 아빠를 믿어요. 그렇죠. 아빠를 야단치고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아빠 죽였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더 믿죠. 근데 믿음이란 건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사랑에 대한 나의 뭐예요? 믿음. 네. 많은 사람들은 착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예의도 잘 지키고 착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준대. 안 착한 애들은 뭐예요? 낫게 해준대.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의 뜻과 네. 보통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쓰고 사용하고 있는 믿는다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즉 나 하나님은 너희를 뭐예요? 한없이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심지어는 내 자신이 죽기까지 너희를 뭐예요? 그 사랑 그런 사랑이다를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와, 이런 사람 사랑은 우리 엄마 사랑보다 뭐예요? 엄마 사랑은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왜? 엄마 사랑은 뭐가 보태져 있어요? 자기의 욕심이 보태져 있습니다. 엄마 사랑은 뭐예요? 사랑만 딱 해주면 좋겠는데, 빨리 인류 학교에 붙어가지고 이 엄마의 자존심을 살려달라는 욕심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욕심을 욕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엄마들의 사랑이에요. 특히 한국은. 그래서 1등을 해야지 라는 게 그게 욕심인데 1등을 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등을 못하면 뭐예요? 난리를 쳐.
그것은 욕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예수께서 참 딱해.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이라면 뭐라 그랬을까? 이 자식아 폼 그만 잡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착해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수님은 사실상 이 문둥병 환자로부터 모욕을 뭐요? 오해를 당했다거나 모욕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모욕을 당해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물론 고쳐주고 싶고 물론 고쳐주기만 하면 안 돼. 자기가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 그걸 알게 해줘야 돼. 그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시지만은 더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그것을 민망히 여기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성경을 처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때 율법, 저도 율법주의로부터 시작했거든요. 율법.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이 어떤 게 있냐면 문둥병자한테는 손을 대지 못한다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죠. 왜? 손 대면 균이 묻어가지고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죠. 요즘 우리가 법이 많잖아요. 마스크를 착용할 것, 큰 소리로 말하지 말 것, 가까이 2m 거리를 둘 것, 그런 율법이 많이 생겼어. 율법이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제가 요즘은 제가 이 교회에서들 이제 강연 초청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봐도 거의 안 해요. 거의 예약을 했다가도 다 취소하고 그래도 가도. 큰 교회당 안에 사람 몇 명 없어요. 이렇게 뚝뚝 뛰어가지고 그래서 야 철저히 하시는구만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한대요. 와 본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당이 좌석이 1,000개다. 그러면은 뚝뚝 뛰어앉아서 300명.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집회를 거의 다 초청을 했다가 다 취소해 버려요. 자, 그리고 저도 가는 게 상당히 좀 왜 갔다가 오면 또 여러분하고 접촉해야 되잖아. 사무실 갔다 오면 2주 격리하고 또 만나면 어떡해. 자,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에게는 철저히 손대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뭐예요? 마라. 문둥병 환자가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가라고 그래라. 안 가면 뭐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과 문둥병 환자와 철저한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는 결국 가족으로부터 퇴출돼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다리 밑에 동굴 속에서 살아야 돼. 처참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그런 강력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 문둥병은 손대지 말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에게 줬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의 사랑을 오해하고 심지어 어떤 모욕감을 느낄 만큼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둥병 환자를 더 사랑해서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율법을 어겨.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너무 사랑하면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2m 거리를 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이고! 그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끝은 뭐게? 율법이 계속 발전하면 그 마지막이 뭐게? 그게 사랑입니다. 예. 네. 그래서 율법의 최종, 이제 시작점은 뭐부터 시작해? 예. 네. 율법의 시작은 도적질 하지 말라. 사람 때려 죽이지 말라로부터 시작해요. 그 목표가 뭐예요? 그런 유치한 모욕적인 십계명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만 하게 되면 누가 죽이게? 안 죽이지. 그렇죠?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랑이 율법의 목표인 줄을 몰라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로마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아니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이 바로 율법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킬래 안 지킬래? 안 지키면 벌 준다. 이런 거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마침이 된다. 율법의 종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뭐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의 뭐예요? 종점 마침이 된다. 다른 번역을 좀 봅시다. 이건 좀 번역이 괴상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뭐요? 끝이 되셨다. 여기는 뭐라고? 율법의 끝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끝내 주셨다.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종결시켜 주셨다. 끝내 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끝이야. 그렇게 보여줬다. 그게 율법을 십자가에서 배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배웠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라 말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율법들의 끝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뭐요? 손을 댔는데 이것이 진짜 율법 속에 하나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랑이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그래놓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것도 가늠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늠이란 건 뭐예요? 음욕이란 건 뭐예요? 사랑 없이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냥 수컷과 뭐예요? 암컷의 상태에서 느끼는 성적 욕구하고 사랑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과 음욕할 때 음이란 뜻이죠. 그렇죠? 음란하다. 이건가? 하여튼. 이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사람들이 지금 이 차이를 모르고 있어요. 성은 이 글자를 보세요. 이거 뭐예요? 마음심이야. 마음으로 어떻게 새로 태어난다. 이 굉장히 좋은 글자야. 네? 성적인 욕구하고는 뭐예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뽀뽀를 해주고 싶다. 그거는 음욕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인간의 뭐예요? 본성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남의 여자를 보고, 사랑, 서로,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거 있어 없어? 없는데,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런 것이 음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어떤 나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꽃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꽃이 이뻐요. 이 꽃 보고 어떻게? 이쁘다. 냄새 안 맡고. 향기롭다. 한번 만져봐. 이거는 음란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남의 여자한테 하면 뭐예요? 음란이야. 여러분, 이쁜 것 중에 제일 이쁜 게 뭐가 제일 이뻐요? 여자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성적 욕구로
덮치고 싶은 욕망. 그거는 음란이다. 음욕이라 그래. 그걸 음욕, 성욕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랑하는 부부가 동침하는 거를 그거를 동침해서 서로의 그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끝판에 가서 뭐예요? 그런 이제 부부 생활을 했다. 그런 거를 그런 거하고 내가 사랑하지는 않는데 이 성적 욕구가 막 올라와서 돈을 주고라도 뭐예요? 여자를 사서 동침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동침이란 말로 그거를 같이 취급해버렸어. 그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그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여기 위에 하나가 더 있구나. 자 그래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부부로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동침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그래요. 남편은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와 동침했다고 성경은 우리 한국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래 원어는 아담 남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어떻게 알매 이렇게 돼 있어. 그 참 고상틱하죠, 그렇죠? 창세기 4장 보면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요? 동침함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와가 잉태했다. 그런데 이 원어에 충실한 영어 성경을 보면 아담이 뭐요? 이브를 알았다 이렇게 하죠. 알았다. No. 그래서 그 이것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알았다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 말로는 야다 알아 그러고 그냥 섹스했다 사랑 없이 그런 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샤카브 야다가 아니에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성과 음이 다르듯이. 그래서 근데 지금 요즘 세상 이게 전부 뭐예요?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왜? 뭐 부부도 별로 사랑 안 하니까. 그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런 아주 아름다운 구분이 어떻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그 뭐라 할까 그 영적 도덕적 그 인간적인 센스가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높이 발전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한자도 그래요. 한자도. 그래서 이 한자도 옛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냈을 때도 이런 엄연한 뭐예요? 구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세상에는 그냥 전부 통틀어서 뭐라 그러면 다 통해요. 나 우리 마누라하고 섹스했다. 창녀하고 섹스했다.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만든 사람의 그 당시에 도덕관, 인간관, 인생관 참 훌륭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서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노자, 공자 이런 분들의 석가, 이런 분들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게 종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댔다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게? 저 예수는 모세 율법에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는 율법을 어떻게 범하고 있다 이렇게. 실상 예수님이 그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이 문둥병 환자는 지금 만져줘야 될 필요까지 있어. 왜? 말로만 하면 좀 부족해. 왜? 너무나 예의 바르고 사랑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그 어떤 격식을 너무 격식에 완전히 얽매여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니까 봐, 나는 너한테 격식 안 차려. 그렇죠? 우리 둘 사이는 이런 사이야. 나는 너를 격식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사랑한다. 아름답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딱 손을 댔어요.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인간의 사랑의 뭐? 손길. 그 손길이 가장 그리운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요. 왜? 문둥병자로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는 가정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퇴출됐어. 분리되버렸어.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 자식들, 부인,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어떻게? 분리되고 그 사람들도 뭐요? 손을 잡아준다든가 이런 걸 더 이상 뭐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인간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기저기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더라는 그 소문을 듣고 이 환자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아 얘는 아직도 너무 뭐예요? 형식이 중요한 애구나. 그래서 일부러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모세율법을 범하면 안 돼. 범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무엇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게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장면을 목격하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게? 저 자식이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구라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는 무엇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상 이 문둥병자의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든 율법의 무엇이라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크, 여러분. 그게 의미심장한 장면. 그리고 모든 율법의 끝이다. 모든 율법대로 그 율법이 바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 율법인데 또는 그리고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몸소 십자가에서 실천해서 너희들 모두를 위하여 내가 죽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을 그 율법이 약속인 줄을 뭐예요? 모르고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돼야 될 율법인 줄을 오해 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뭐요? 아니다. 나는 그 율법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내겠다는 그 사랑의 약속임을 예수님은 지금 손수 행동으로 뭐요?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 저도 옛날에, 야, 예수님 율법 안 지키는데. 제가 안식일 교인이 된 것도 율법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 날 예배를 보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얼마나 말 되는 말이 아니요. 말 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야, 나나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다를 게 뭐요? 진짜 없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 가면서도 이 안식일을 뭐요?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던 그 뭔가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예요? 캬, 몰랐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대시며 가라사대. 그래서 손을 대면서 이것이 내가 율법을 지금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최종적인 의미는 목표는 뭐예요?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지난 30년 동안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요즘 우리 한국말로 스킨십이라 그러죠. 스킨십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그런데 자기는 지금 원하신다면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온 예의를 다 갖춰서 하는데 이분이 그 유대인 사회에서 절대로 해야 되지 뭐요?
아는 일, 아는 일,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일. 나는 너를 뭐요? 이만큼 사랑한다. 그럴 때 이 문둥병자가 전율했겠어. 손을 대니까 어떻게? 우와! 오, 아마 그 온 몸과 마음이 뭐요? 이럴 수가! 이분이 이만큼 나를 뭐요? 사랑한다. 이 모세의 율법을 범한다는 오해를 받을 텐데 그것도 극복하고 그것도 상관없을 만큼 나를 뭐요? 사랑하시는구나. 예. 예.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켜지는 거야. 예? 그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했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물론 원하지. 내가 원한다고. 원해. 왜? 혹시 원하신다면 그런 소리를 하냐. 내가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 내가 원해.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너무 엄숙하게 읽지 마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런 식으로 읽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읽는 것이 잘 읽는 걸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왜? 경상도, 제가 경상도니까. 경상도 말의 뭐요? 뉘앙스를, 뉘앙스를 제가 잘 알잖아요. 내가 원한다, 카이. 내가 원한다, 카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노?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원한다, 카이. 이런 격식을 벗어난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 맞다. 이런 예수님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그지? 예. 네.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 자, 여기 재밌는 표현입니다.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떠나갔다는 표현,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 아니, 병이 어떻게 떠나가요? 뭔가가 그 사람에서 떠나간 거야. 뭐가 떠나간 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떠나갔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집어넣어준 존재는 뭐예요? 사단이야. 악령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불어넣어가지고 맨날 하나님을 뭐예요? 무서워하고 맨날 하루 종일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벌 줄 거야.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속삭여서 결국 모든 유전자를 꺾어버려가지고 면역력을 약화시켜가지고 결국 문둥병을 걸리게 한 장본인이 누구야? 그게 사단이었단 말입니다. 예. 네. 하나님은 무섭다고. 그렇게 이 사람을 속였던,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했던 그 사단이
무엇으로 떠나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나는 너를 뭐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하나님은 무섭단 말이야가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무섭단 말이야라는 말이 떠나갔다는 말은 결국 누가 떠나갔다는 말이라? 사단이 떠나갔다는 말. 이 사람은 그동안 사단의 속박 아래 있었대. 사단이 유전자를 꺼버리고 문둥병을 줘가지고, 예, 나는 하나님이 지금 벌 주고 있다고. 그 오해가 이 순간에 뭐요? 확 풀려버린 거야. 진리가 들어오자 거짓은 뭐요? 물러갔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자 사망이 떠나갔다. 이렇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 사람의 그 환자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사단은 물러나고야 말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 떠나갔다. 말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진리야. 이걸 잘못 보면 아니 병이 어떻게 떠나가? 우리는 병이 낫는다고 그러지 떠난다는 말 안 하거든. 그런데 성경은 떠났다. 자,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사 보내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그럴까? 보통 환자들은요 이렇게 딱 예수님이 낫게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뭐요?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알려라. 그런데 이 환자는 아니야. 이 환자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환자는 아마 어릴 때부터 문둥병자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성경에 대하여 배운 게 뭐예요?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없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죠? 어, 낫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서 전하라 그러면 뭐를 전할까? 와, 그 예수라는 목수 있잖아, 젊은 목수. 그 내가 가서 원하신다면 그랬더니 손을 탁 대더니 문둥병이 뭐요? 탁 나버렸어. 이것밖에 못 전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돼버려요? 예, 네. 그죠? 난데없이 나타나서 뭐요? 손 대고 손 그 예수님이 손을 대면 병이 쏙 낫는 사람으로 돼버려. 사실상 지금 그런 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게 생겨났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려면,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야. 말씀으로 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손 안 대고 다 병 나. 근데 여기서는 해피는 예수님이 손을 댄 이유는 손을 대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절차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뭐요? 더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한 거지. 그 손 대고 안 대고는 아무 상관이 사실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손을 대야 되는 모양이네. 이렇게 그것을 하나의 병 낫게 하는 뭐요? 방법, 절차로 그냥 오해해버려. 그래서 뭐 구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 안수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집에서 지금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셈인데. 네. 근데 그거 한국 기독교에서는 뭐요? 예수님 구태여 뭐요? 와가지고 탁 손을 탁 대고 이런 형식을 갖추어야만 병이 낫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믿음을 표시하라. 믿음 표시하란 말이 뭐예요? 예, 헌금을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죠. 뭐 이렇게 변질이 되어 있는 아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변질된 상황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직 나의 신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모든 죄로부터 뭐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확실한 지식 그리고 믿음은 아직도 없으니까 네 생각대로만 말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들이 딱 오해를 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 뭐요? 저 누구 손대서 문둥병 나왔다며요. 저도 손 좀 대주세요.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실상 그런 상황이 일어났게 안 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동네 들어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어려졌다는 말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어디로 가?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가서 네가 네 몸을 보이고 너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들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 이 말을 조금 지금 이 번역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한번 봐야죠. 그에게 말씀,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제사장에 보여. 제사장에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둥병 환자인데 지금 내 피부를 보십시오.
그럼 제사장이, 와, 그래. 너 낫어. 그래서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런 증서를 써줘야 돼요.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였는데 문둥병이 완치되었음을 증명함. 그래야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국민으로서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란 말은 확진 판결을 뭐요 받아라 이 말입니다. 확진 판결을 받아라. 그래서 그리고 제사장이 확진 판결을 하고 나면 모세가 명한 대로 네가 정결케 된 것으로 인하여 자 그러니까 확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완치된 것으로 인하여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지니까 자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지내라는 말입니다. 자, 이 제사 지내는 방법이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와요. 아시겠죠?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 하면 이제 문둥병 환자가 탁 갑니다. 제사장 보고 낫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 낫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방법밖에 없어. 인간적 치료 방법은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낫게 할 수 없는 문둥병이 낫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치료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문둥병 환자들은 돈도 없어. 왜? 제사를 지내라면 뭐예요? 재물이 있어야 돼. 본래 재물은 평민들이 갖다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재물은 뭐가 재물이었게? 동물들이었어. 양, 염소, 소. 문둥병 환자가 무슨 양이 있어? 양을 사야 살 돈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레위기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은 산에 가서 새를 두 마리 잡아라. 새를 두 마리. 그래서 새를 제물로 해도 돼. 문둥병자는. 왜? 양을 살 돈도 없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래요. 양이라 했으면 양을 바쳐야 돼가 아니라 그 형편에 따라서 양이라고 그래도 뭐예요? 새를 잡아서 예물로 드릴 수도 있다. 참 융통성이 있어 없어요. 예. 아까 하나님 그렇게 편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새를 잡아와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칼로 새 한 마리를 어떻게 찔러서 죽이라는 겁니다. 피를 흘리라. 그 피를 이런 종지에 받아라. 어저께 우리 모세가 그 모든 언약책을 읽어주고 그다음에 뭘 해서 피를 뿌렸어. 그 피를 뿌리는 것은 뭐를 의미했다고 그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언약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래서 이제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종지에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거를 이마에 피를 찍어줘요. 왜? 새 피는 새 발의 피니까.
이 뿌리는 만큼 뭐야?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못 뿌리면 그럼 뿌리게 돼 있는데 못 뿌리면 찍어라 이제 세피했대. 그래서 이마에 찍으면 그 무슨 뜻이에요?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약속을 하셨구나.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귀에 대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무슨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잘 듣겠다. 이런 게 제사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거를 설명해서 그 환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이런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이 참새가 죽었다. 이 참새가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너는 문둥병이 날 수가 없었다. 그 참새로 상징되는 그 구원자가 바로 나 예수다. 라는 것을 그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너는 어떤 목수가 손대니까 병이 났더라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고 그분이 누구더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준 그 참새, 그분이 그 참새로 오신 분이 예수더라. 그 예수, 30살 된 목수더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맞다. 라는 말을 전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병 났다는 그거 가지고 떠들어야 되지 말고 저 목수, 저 댕기면서 문둥병, 중풍병 다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저분이 바로 나를 뭐야? 낫게 해주신 분이고 저분이 바로 참새로 오신 분이었다. 어린 양으로 뭐예요?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란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증거로 삼으라. 뭐를? 예물을? 참새를? 그렇지. 그 참새가 나를,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참새가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라.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 내 몸에, 내가 문둥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우리의 구원자들이더라. 라는 것을 증명,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는 떠들어 쌓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바로 나오네. 그런데 그 놈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제사장한테는 안 가고 뭐예요? 많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 목수가 손을 대서 안수를 해서 그래서 그 나왔다는 사건에 대해 두루두루 소문을 냈으므로
예수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로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된지라. 마을 밖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뭐요? 사망에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나왔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병 고치는 사람으로 병 고치는 그 놀랍고 희한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구 박사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 뉴스타트의 목적인데, 야 이상구 박사 현미 채식으로 암 잘 고친단다. 이래 돼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센터가 꽉 차면 이 센터는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야. 본래의 목적은 뭔데?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이 나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받는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전하기가 어렵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이걸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고 하면, 하여 녀석이 요거,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그 비스가산, 느보산, 네,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최종 목표가 어딘데? 가나안. 그래서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들으셨어요? 네?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막, 하나님이 그 집행위로 뭐요? 집행위를 들고, 하나님, 이 바위에서 물을 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뭐요? 될 텐데, 모세가 뭐요? 열받아가지고,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를 낸 것이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옛날부터 그 설명을 듣고도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랬는데, 그럼 그게 맞다면 조건적이 아니요. 너 바위 또 쳤지? 열받아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너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면 그게 율법주의지. 그렇죠? 네.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율법은 뭐예요? 끝났다. 예수로서 율법은 뭐예요? 마침이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뭐예요? 가나안에 도착했으므로 모세가 할 사명은 뭐예요? 완수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이끌어가야 돼?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제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주게 뭐예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는 것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그 요단강을 모세는 그 요단강까지였다 이 말입니다. 예,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죠. 그렇죠?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친 게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온다! 율법에 있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꼭 온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왔다! 그렇죠? 좀 봐라! 왔다! 세상 죄를 지고 갈 예수가 왔다. 여기서 율법은 뭐예요? 끝났다. 여기서 누구는 끝났다? 모세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아시겠죠? 끝났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장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그 뭐를 상징하는 걸까? 예수가 왔으므로 모든 율법은 예수가 오실 것이다. 아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자. 그리고 선지자들도 뭐예요? 오신다, 오신다, 오실 때 다 됐다. 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이 엘리야고. 그 다음에 예수가 와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으로서의 그 언약으로서의 율법시대도 예수가 오심으로 인하여 뭐예요?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이 되었다. 왜? 왜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예수님이 약속을 그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던 그 약속 그리고 모세가 율법으로 표현했던 그 약속들이 다 뭐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와 율법은 뭐요? 그 약속 그 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 됐다 이 말이야. 응? 그 다음부터는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 이제?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 그게 요단강을 건너게 된 거야. 그 요단강 건너서부터는 이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지만은 그거를 이제 헬라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 예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시대는 뭐예요? 끝나고 이제는 여호수아 시대 예수가 이끄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나면 누굴 보내? 보혜사 성령을 보내.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이 구약 시대에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요? 선지자 역할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따로 더 이상 선지자가 뭐예요?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런데 제가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안식교회는 선지자가 있거든. 그래서, 안식교회는 선지자가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안식교회를 자랑하고 댕겼죠. 참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예, 격세지감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 여기다가 뭐예요?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엘리야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엘리야, 모세 필요 없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봐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예언도 다 나로 인하여 이루어져버렸고 모세가 그 언약으로서 본 율법도 다 뭐예요? 내가 와서 이루기 때문에 나만 있으면 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제 필요 없어. 왜? 그 사람들이 가르쳤던 그 목표가 누구였으니까? 나니까. 내가 왔으면, 나만 있으면 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게 안식일 교회인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안식교 있을 때는, 왜 예수님이 모세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선지자들도 필요 없고, 뭐요?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런데 아시겠죠? 그 두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그래서 나를, 나만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지. 모세 그 선지자들 쓰레기통에 처박아 넣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가르쳤던 그 최종 목표가 나야. 나가 왔으니 그 사람들 얘기는 이제 안 들어도 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세보다 더 잘 가르쳐 줄 거라고. 내가 선지자들보다 뭐요? 더 진짜를 보여줄 거야. 그러니 이제 율법 시대 지나가고 예언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뭐요? 사랑.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계명을 주겠다? 세계명을 주겠다. 그 모세가 준 헌계명 뭐 살인하지 마 이것 가지고 아직도 꿈을 대는 유치한 차원에 남아있지 말고 그 모든 십계명도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그 십계명 열 조목도 다 하나로 요약해버리면 뭐가 된다? 서로 사랑하라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구약 책서를 처방하는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요 한 몇 줄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그런 깊이가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자기가 이끌어온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보여. 모세야,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맡긴 임무는 여기까지다.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좀 쉬도록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던 생기를 어떻게 할게? 여러분, 요즘 비싼 집에 가면 전기불 탁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어떻게 꺼? 싹 하면 조금 조금 조금씩 어두워지다가 맨 마지막에서 뭐야? 딸깍하면 탁! 그래서 모세야, 수고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늙어서 병들어서 약해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산 꼭대기가 좀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가나안 땅을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사명은 여기까지구만요. 그래, 맞다. 모세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쉬어라. 그리고 모세는 잠들었다. 이렇게 되었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좀, 근데 모세는 좀 일찌감치 깨워가지고, 부활해서 갔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그런 거를, 이제 뭐, 살아서 천국에 간 사람을 엘리야가 대표하고, 자꾸, 이제 죽었다가 부활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모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그때 굉장히 야 멋지다 이렇게 오해했던 때가 있었어요. 참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에 탁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40절부터 끝까지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정말 모든 격식과 형식을 뭐요 초월해서 정말 그래서 가장 확실한 믿음은 사랑에 대한 믿음인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어리광을 부려도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 것도 뭐예요? 네, 할아버지가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되는 것만 되고 안 되는 건 철저히 뭐예요?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적 차원을 뛰어넘은 거. 손대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손을 댈 수 있는 그 사람. 그거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성하러 오신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것도 이것이 사랑이고 이 사랑이 모든 율법의 뭐요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완성된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사랑 속에서 자유하시고 그 사랑이 품고 있는 생기, 생명 에너지를 받으셔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아침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며 정말 그 사랑과 그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면서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